따라가지 와. 어머님이랑만 가고 싶으신가 봐요. 그래도 어머님 어떻게 빈말이라도 같이 가자는 말씀을 안 하세요? 저 좀 섭섭해요, 아유. 신올케간에 나들이 삼아 고추 빨아 나서는 길에 새기가 왜. 이맘때 둘이 어디 가겠다면 방해할 생각 말어. 그래. 근데 그제 정수오메 간 그 순주를 보마. 신올케간에 뭐 으르렁대다 계산하는 것도 막아 저거 할 탓이라. 그렇지요, 형님? 애미야, 여기 친구가 있어. 누가 있어? 내 보기에는 애미한테는 승주 그게 친구고 동기간이고 그래. 근데 할머니, 생강이요. 이거 껍질 꼭 벗겨야 돼요? 이거 원래 과일에도, 과일 껍질에도 영양 성분이 많대잖아요. 생강도 그렇지 않을까요? 이거 울퉁불퉁해서 진짜 안 벗겨지는데. 생강 껍질엔 참기운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은 차로 맛이 남아나야. 아, 겨울에 기운 대비자고 마시는 게 생강차라는 건 몰라서 그런 소리 해? 저 몰랐어요, 할머니. 네 보기에나 할매들이 네 일시킨 몰라고 가는 것 같아도 알고 보마 다 이유가 있고 진리가 있는 기다. 나 어른 말에 토달지 말고 빠락빠락 매매 뺏기라. 알았나? 네. 웃기는 거. 아우, 타고 냄새. 아우. 언니! 어머! 아우! 나 보건소 끝났다가 고모네로 바로 가려고 그랬는데. 응? 보건소는 왜요? 나이 들었다고 나라에서 공짜로 건강검진 해줬잖아요. 결과 넘어왔다고 정화가 보러 오라네? 이따 준비하고 그리러 올래요? 저기 언니. 나 오늘 같이 못 갈 것 같은데. 왜? 아주버님이 오늘 장모반에서 부부동반 모임 있으시대요. 과수원에 가지전정 하러 가야 되는데 나라도 가봐야 되잖아요. 미안해서 어떡해요. 아유, 난 그냥 오늘 날도 좋고 해서 마음먹고 나섰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고춧가루 빨아오면서 별스럽게도 하고 왔다 그러겠네. 아이고 참, 이쁜데 뭐 나중에 더 좋은데 가요. 아, 날 추워지면은 우리 온천 갈까요? 아유, 험한 일은 남자들 보고 하라고 그러고 고모는 좀 그냥 있지 그러오. 다른 건 몰라도 가지 전정은 안 돼요. 언니, 미안. 나 갈게. 어? 조심해서 설설 가요. 넘어져. 네. 오! 네, 오셨어요. 야, 네. 넌 그냥 있으려니까 또 뭐하러 올라와? 아이고, 일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병나요, 나는. 안녕하세요. 예, 순호 씨가 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자리 비우신 거네요. 이 과수원에서는 이 가지정전이 제일 중요한데 현이 어머님 아니셨으면 마음 편히 외출하셨겠어요? 그래서 난 순호고 승주고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. 야야, 저 봐라 저, 어? 웬만한 남자는 명함도 못 남겼어, 어? 아이고 참. 갑상선 쪽에 중향이 하나 있는데. 아니,
흔히 물혹이라고 많이 하시죠? 90%는 그런 경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아유, 난 또. 그래도 조직 검사는 한번 받아봐요, 엄마. 아, 요즘 병원들 돈 벌라고 뻑하면 이거 검사해라, 저거 검사해라 하는데 아, 괜히 뭐 하게 해. 읍내에 나가신다 그래서 병원에 미리 연락드려놨으니까 잠깐 들리세요. 시간 많이 안 걸리세요. 아유, 오늘 고추도 빠야 하고 다음 주 김장할 거 준비하려면 바쁜데. 아, 너는 미리 물어보지도 않고. 말 나온 김에 안 하면 엄마 또 미루시다가 안 하실 거잖아요. 괜찮다며. 혹시 모르잖아요. 여기 병원 전화번호랑 선생님 성함인데 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한번 드리세요. 아유, 괜히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하네. 선생님이 일부러 전화까지 넣었는데 엄마 안 가시면 안 된다, 진짜. 알았어. 할머니, 들어가세요. 자. 저기, 아버지한테는 아무 말 말어? 왜요? 알고 계셔야죠. 요새 인사평가 준비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없으신데 쓸데없이 뭐하게 해. 알았어요. 대신 검사 꼭 받으셔야 돼요.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요즘 여자들 이쪽에 혹 많이 생기고 그런대요. 혹시 악성이라 그래도 수술도 간단하고 예후도 좋다니까 괜히 겁먹지 마시고요. 어? 내 몸은 내가 잘 알아. 안 좋으면 몸에 이상이 있어도 벌써 있었지. 너나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서 내일에. 엄마 간다. 어, 검사 끝나고 전화하세요. 네? 엄마. 제가 같이 갈 걸 그랬나 봐요. 검사 안 받으실까 걱정돼요? 생전 가야 병원이랑 단 쌓고 사시거든요. 그럼 나중에 내가 직접 모시고 가지 뭐. 그래도 난 좀 어려워하시잖아. 할머니, 이제 돌아 누워 보시겠어요? 한 사람은 수술로 깨끗하게 치료돼서 암으로 쳐주지도 않는데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제 명의는? 네. 여기요. 초음파실로 가셔서 조직 검사 먼저 받으시겠어요? 모양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덩어리 크기도 좀 큰 편이고. 그럼 안 좋은 건가요? 정확한 건 조직 검사를 해봐야지 알죠. 조금 따끔하고 얼얼할 수 있으니까 긴장 푸시고요. 검사 후엔 하루 정도 침을 삼키거나 음식을 드릴 때 통증이 좀 있거든요. 어디 이상 있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야, 승주야!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얼른 와서 먹어! 이거만 마저 해놓고! 우리가 한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. 뭔 쟤 꼼꼼하다네요?
내가 엄마한테 고구마 갖다 줘야지. 응?